부모와 자녀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디에도 미칠까요? 연애 관계도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겠죠. 분명히 자녀 부모 간의 소통이 잘 됐거나 그러면 연애 관계 소통, 불통인지 소통인지 연애 관계까지 미치더라고요. 셀레그러먼의 학습된 무기력이라고요. 테스트를 한 거예요. 강아지를 가지고 총 24마리를 8마리씩 나눈 거예요. A 공간은요, 차단 장치가 있어요. 얘가 전기 충격을 주면 차단 장치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는요, 전기 충격을 주면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C라는 공간은 전기 충격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A, B, C를 놔둔 다음에 24시간 지난 후 8마리는 모두 다 대피해요.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B 공간은요, 6마리는 포기를 해요. 근데 2마리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내가 뭔가 인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나 보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C는요, 전기 충격을 갑자기 한 번 준 거예요. 모두 다 대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떨까요? 자존감 없는 말을 하거나, 그러면 연애 관계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꾸 누군가 때린다, 막말을 한다, 그러면 뭘까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인가 봐.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 그래서 이게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폭력의 거의 메커니즘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못 도망갔어? 왜 소리 못 질렀어? 이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전 과정에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정보를 하나씩 더 살펴볼 필요는 있거든요. A, B, C 어느 정보에서 살았는지, 그 사람이 움직이지 못했는지, 왜 움직였는지, 모두 다 움직였으면 좋겠지만 모두 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그런 상황. 왜? 계속해서 충격 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피를 안 하는 거예요.